계속 이렇게 점점 튀어나오는 건가요? 계속 튀어나올 수는 없죠. 개발하다 보면 이제 아름다운 개발은 없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 마케팅실 김재훈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 모듈 개발 그룹 김정식 그룹장입니다. 쌤? 쌤! 쌤쌤은 삼성전기 공식 제품 컨텐츠입니다. 다양한 삼성전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기에서 되게 큰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큰 일이죠? 기존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이렇게 아예 눕히셨다고 하시던데요? 폴리드 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폴리드 줌이에요? 이렇게 들어서 폴리드 줌입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눕혀도 카메라가 찍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폴리드 줌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지 못하는데 쉽고 재밌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툭튀라고 아세요? 제가 줄임말에 또 강합니다. 카메라가 툭 튀어나왔다? 네, 맞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시면 카메라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 줌 기능도 좋은데 디자인적으로 되게 어색하지 않을까요? 광학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메라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광학줌. 광자가 무슨 광자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광학줌이 어떤 건가요? 원래 스마트폰에서 쓰이는 줌은 측정된 이미지를 그냥 확대만 쓰는 그런 디지털 줌이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냥 찍어놓은 사진을 늘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광학줌은 화각을 좁게 하고 그 부분을 실제 사진을 찍기 때문에 화소라고 말하는 걸 이미지에서는 정보라고 하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정보가 그 좁아진 영역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늘린 사진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고 좋은 화질의 이미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줌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배, 이게 원본 사진이고요. 네, 광학 2배, 광학 5배가 되는데 저렇게 작은 화각으로 찍기 때문에 화질에 대한 열화가 없는 것이지요. 아, 그래서 정리하자면 디지털 줌은 소프트웨어도 확대시키고 광학 줌은 화각을 좁혀서 이제 확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광학 줌이랑 카툭튀랑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 렌즈가 몇 매나 들어갈까요? 모듈 하나에 렌즈 한 개는 아닌 것 같고 PD님 이거 맞추면 상금 있나요? Nope. 몇 개인가요? 제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우리 카메라 모듈에는 렌즈가 약 3회에서 7매 정도 들어갑니다. 빛을 굴절시켜서 이미지 센서 영역에 정확한 빛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장의 렌즈를 넣고 그 렌즈가 각각 적당한 양을 굴절시켜서 초점이 맞는 빛을 이미지 센서에다 투사하는 것이지요. 오,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학줌과 카툭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폰에는 광학줌이 2배 정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줌 배열이 커질수록 렌즈와 이미지 센서 사이 거리가 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 공간이 점점 배율이 높아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배율이 높으면 점점 렌즈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카메라가 스마트폰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툭 튀어나오면 카메라가 갈수록 좋아질 텐데 계속 이렇게 점점 튀어나오는 건가요? 계속 튀어나올 수는 없죠. 카메라 모듈을 잔망경 구조로 만들어서 그런 높이의 제약을 극복한 것이 바로 이 폴리드 줌이죠. 오, 잔망경이요? 잔망경이면 저희가 아는 그 잠수함 등에 있는 이 잔망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이미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기존의 카메라 모듈은 고배열 광학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직통식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점점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폴리드 줌은 저는 프리즘이라는 광학 부품을 이용해서 렌즈와 센서를 기존과 다르게 눕혔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높이에 대한 제약이 없이 기존의 2배 대신에 초점거리가 2.5배 늘어난 5배 광학줌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오, 완전 발상의 전환이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말씀만 들었을 때는 아름다운 개발인데 개발이나 양산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요? 개발하다 보면 이제 아름다운 개발은 없고요. 저희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을 개발할 때 렌즈, 액추에이터 이런 부품들을 다 자체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런 새로운 컨셉에 대해서 렌즈나 액추에이터부터 처음부터 이제 설계를 하고 개발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제 개발도 사실은 쉽게 이루어낸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개발하신 제품이 실제 쓰이는 걸 보게 되면 뿌듯하시겠어요? 저희의 핵심 차별화 포인트인 고해상도, 초광각, 광학줌, 초슬림이라는 기술적 쾌거를 사실은 우리 개발뿐 아니라 다른 여러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삼성전기의 일원으로서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구독자님, 그런데 폴디드 줌 말고 다른 것도 개발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렇죠. 항상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은 비밀이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더 좋은 기술로 더 선명하고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양한 차세대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제품. 제가 알기로는 요즘 자동차에도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도 일하시지 않으세요? 저희 사업부에서는 자동차용 카메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장용 카메라는 사실은 앞으로 올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되게 획기적인 카메라를 개발하신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카메라 모듈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사실은 소비자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기능이죠. 그만큼 소비자의 반응에 민감해야 되는 부품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할 때 그런 니즈에 맞추는 카메라를 개발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리딩을 하고 소비자가 그 니즈를 역으로 받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최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1억만 화소 카메라라든지 폴디드 카메라, 이 카메라들은 또 다른 시장의 니즈를 준비하기 위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부분은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기가 기술적 리딩을 하는 회사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공식 제품 컨텐츠 쌤, 삼성전기 유튜브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재미없어도 돼요. 이거는 제품 소개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지하게. 쌤.